박지선 교수님께서는 어떤 네, 그 한국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 중에서 가장 나이가 어렸던, 그러니까 최연소 사형수가 장모 씨라는 사람인데 네. 네. 그게 2014년에 이제 대구에서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살인 사건인데 데이트 폭력에서 사실 발단이 그렇게 돼서 데이트 폭력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사실 장 씨는 2014년에 그냥 그 대학생이었는데 그 피해자와 이제 교제 중에 그러니까 언쟁이 생겨서 그 뺨을 때리는 등의 이제 데이트 폭력을 가한 거죠. 그래서 그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이제 통보를 했는데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다시 한번 또 이제 폭행을 하고 또 자기 자취방으로 끌고 가서 또 폭행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여자친구의 부모님이 알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님이 그 장 씨의 부모님한테 연락을 하셔서 그 이런 일에 대해서 이제 항의를 하시니까 그 장 씨의 부모님이 장 씨를 크게 이제 혼을 내시고 그래서 이 장 씨가 사실 그 대학의 총동아리 연합 회장이었는데 그 데이트 폭력 사실도 알려지고 회장직에서 사퇴를 하고 그런 상황에서 그 상당한 앙심을 품고 이 사건이 굉장히 충격을 줬던 게 굉장히 계획적이었는데 배광몸으로 위장을 하고 그래서 실제로 도구도 굉장히 철저하게 뭐 칼이나 이런 흉기도 챙기고 그리고 수첩에 어떤 준비를 했냐면 가정 방문할 때 그 대사를 적어놨어요. 그래서 뭐 배관 뭐 수리 때문에 나왔는데 그런 거를 적어놓고 그리고 수첩의 다른 페이지에는 그 아파트 동호수를 적어놓고 그러니까 OX 표시를 해서 그러니까 점검을 다른 호수에서 마친 것처럼 이렇게 해놓고 완전 치밀하네. 되게 치밀하네. 네, 그리고 그 집으로 가서 부모님을 살해하고 그 부모님의 휴대폰으로 연락을 해서 그 딸, 그 전 여자친구를 집으로 유인해서 부모님의 시신을 보여주고 성폭력도 저지르고 9시간 동안 이제 여자친구를 감금했다가 피해자분이 4층 아파트에서 이렇게 뛰어내리셔서 그 경비원이 다행히 발견을 하셔서 이 장 씨는 도망쳤는데 도망치는 길에 이제 마트에서 술하고 안주하고 카를 사가지고 본인 자취방으로 돌아간 거예요. 도주를 한 게 아니고. 그래서 결국 본인 이제 자취방에서 체포가 된 사건이거든요. 딸과 헤어지라는 말에 앙심을 품고 전 여자친구의 부모를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왜 죽이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 여자친구를 9시간 동안 감금했을 때 계속 동아리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동아리 회장이었는데 어떻게 내가 회장을 그만둘 수가 있으며 그리고 동아리 친구들도 뭐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그 가는 길에 마트에서 이제 칼을 산 게 동아리 친구들도 죽이겠다 이제 이런 말도 했었대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장 씨는 사실 몇 달 전만 해도 평범한 대학생이었거든요. 동아리 회장도 하고. 동아리 연합 회장만 한 게 아니고 이게 대학에 들어갈 때 리더십 수시 전형으로 들어갔던 그러니까 그것도 학창 시절에 임원 생활을 계속 했기 때문에 가능한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리더십이 있는 사람인 거죠. 그게 사회성도 있는 거네요. 네, 그렇게 네. 보이는. 그럼 평소에는 모르겠어요. 전혀 이해가 안 돼서. 정상적인 사람인데 어느 뭔가를 넘어서서 확 사이코패스나 이렇게 전이가 된 거예요? 아니면 원래 그런 성향의 사람이었는데 그동안 착각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경우는? 이 사람의 범행을 좀 설명하는데 조금이라도 단서가 되는 몇 가지 중에 하나가 군대에서 가혹행위를 후임병 폭행하는 걸 저질러서
군사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거든요. 그래서 그 전과는 없는데 군대에서의 이런 가혹행위가 있었고 재판부에서 재판 중에 이제 정신감정을 했는데 그러니까 평소에는 굉장히 열정적이고 쾌활하고 그런데 그 다른 사람을 크게 개의치 않고 본인의 욕구에만 그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한 내용이 나와요. 이런 장 씨의 굉장히 무모한 특성들이 리더십으로 포장돼서 나타났을 그런 가능성도 좀 보이는 내용인데 1심에서 이제 그 재판 중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범행은 돌이킬 수 없으니 깨끗하게 무기징역으로 죄값을 받겠다. 자기가 본인이. 형을 얘기를 해요? 네네네. 그 형량이라는 걸 자기가 정한다는 것 자체가 아, 이 사람이 굉장히 좀 통제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고 권력이나 이런 거에 대한 갈망도 있고 1심에서는 반성문을 단 한 장, 한 장도 제출을 안 했대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무기징역으로 죄값을 받겠다. 근데 1심에서 이제 사형 선고가 나니까 2심에서는 갑자기 반성문을 쓰기 시작해서 60여 장을 제출을 했는데 2심에서 또 이제 사형 선고를 받으니까 3심에서는 또 반성문을 한 장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충동적이면서 오로지 자기 목적만 네. 그것만을 위해서 이 사람이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특성을 좀 그 생각해 볼 수가 있었거든요. 보통 생각에 동아리 회장이 뭐길래 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 친구한테는 그게 삶을 지탱하는 큰 거였나 봐요. 제가 보니까. 근데 그렇다고 사람을 이렇게 죽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 가지고. 아 그래서 정신과 감정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사람들의 비난이나 거절이나 이런 것에 굉장히 민감하고 공격적으로 반응. 네. 그러니까 그 동아리 회장이라는 그런 그 직 자체가 사실 길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 사람한테는 나의 어떤 정체성, 나의 어떤 그 자신감의 원천. 근데 그거를 빼앗아 갔다고 이제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판결문에도 명시가 되어 있는 게 모두 본인 탓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본인이 뭐 동아리 회장에서 사퇴하게 된 거는 결국은 본인이 저지른 데이트 폭력 때문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돌아보지 않고 끝까지 남탓만을 하면서 사실은 사형을 선고할 때 그 고려하는 그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때가 20대 중반 전과도 없고 그런 어떤 참작 요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 계획성이 굉장히 좀 치밀하고 굉장히 범행이 잔인하고 그 살아남은 피해자한테 어떻게 보면 회복 아, 영원히 회복하기 어려운 그 피해를 끼쳤고 반성이나 가책 이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고 그래서 재범의 우려가 굉장히 높은 걸로 판단이 된다. 이런 내용들이 판결문 안에 또 나와요. 저는 장 씨가 무기징역을 자기 입으로 말한 게 본인의 양형에는 아주 큰 실수가 아닌가. 아니 저는 무기징역이라는 얘기는 살고 싶다는 얘기처럼 들렸거든요. 그렇죠. 네. 언젠간 나가겠다. 네. 우리가 아는 이제 그 무기징역을 받으면은 사실은 중간에 뭐 모범수로 뭐 생활을 하거나 가석방, 이런 가석방. 네, 가석방이 되고 막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계산된 생각하는... 얘기처럼 들렸어요. 저도, 무기징역이라는 저도. 게. 그죠? 무기징역을 받아도 한 20년 안팎에 있으면 또 나가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계산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형 집행 안 한 지가 벌써 20년 넘었거든요. 그래서 선고도 잘 안 해요. 진짜 어지간해서는. 자백을 했다고 그러면 그 잘 안 하거든요. 나이도 어리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단 말이에요. 굉장히 이례적인 거죠. 그 4층에서 떨어졌잖아요. 4층에서. 그래서 뛰어내렸는데 살기 위해서. 네. 그치. 그 떨어진 사람을 그때 경비원이 발견해서 그렇지 맞아. 아니면 다시 끌고 가서 또 죽일 수 있었다는 거, 또 때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경우는 데이트 폭력 중에서도 사실 아주 극단적이고 잔인한 데이트 폭력에도 이제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만 뭐 신체적 폭력고 성적 폭력도 있고 이제 정서적 폭력, 언어 폭력, 욕설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존감이 굉장히 낮고 이제 상대의 눈치를 많이 보는 이런 사람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어떤 데이트 폭력의 형태 중에 하나가 통제 행동이라고 부르는 것이거든요. 뭐 상대방의 메시지나 아니면 SNS를 체크하거나 옷차림을 간섭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사실 행동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뭔가 본인의 뜻대로 통제하려는 그 행동들이 쌓이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신체적, 정서적, 그 성적 폭력의 어떤 그 지표가 될 수 있거든요. 이 상대방이 본인 뜻대로 안 될 때 이제 폭력을 저지르는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들이 많아서 이게 데이트 폭력이 어떻게 보면 좀 너무나 오랫동안 있어왔던 일들인데 얘기가 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아요. 네, 얼마 안 됐어요. 정말로. 도망가려는 여자의 옷을 잡아당겨 바닥에 내동댕이칩니다. 헤어지자는 말에 연인의 분식집으로 차를 돌진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의 폭력은 좀 관대해지는 경향이 좀 있잖아요. 이거 왜 그럴까요? 그게 실제로 처벌 판단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 그러니까 서로 모르는 관계에서 발생한 폭력보다 아는 관계에서 발생한 폭력이 사람들이 처벌 판단을 더 낮게 해요. 아는 관계에서는 그거를 그 사적인 일로 치부를 하거나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일로 그래서 점점 이 사회의 추세가 그러니까 저희가 어릴 때는 그 가족의 문제는 법이 개입하는 게 아니라는 식의 그런 어떤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이도 가급적 그 법에 예, 법이 여기까지 들어오는 건 아니지 않을까? 물론 인권을 더 우리가 더 알게 되면서부터는 점점 더 국가가 이제 여기에 개입을 하기 시작해서 이제는 사실 부모가 이제 자식의 체벌을 가하는 것도 저희가 어릴 때는 그건 부모의 권리라고 그렇죠. 또는 의무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거든요. 사실 대다수의 가정 폭력이 벌어져도 옆집에서 신고해야 돼 파출소에서 나와서 물어보고 아 네 집안일이요. 그러면 갔어요 그냥. 별개의 문제가 아니었겠지만 네. 이제 우리가 그런 무관심이 있었을 때 항상 아주 안 좋은 일들이 생기는 것들을 이제 봐왔기 때문에 자녀를 키울 때에도 체벌을 하는 것조차도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문제고 사랑하는 사이인 것조차도 사실은 정부가 또는 법이 개입할 수 있는 쪽으로 점점 이 사회가 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나오는 그런 논란들이 아닌가. 데이트 폭력을 자꾸만 물리적으로 뿐만 아니라는 거 언어 어쨌든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것을 억지로 하게 되는 건 다 폭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서적 폭력에 굉장히 둔감해요. 네. 예. 또 가스라이팅 얘기도 요즘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정확히 가스라이팅 그게 가스등이라는 연극에서 유래가 된 거잖아요. 가스등이라는 연극이 결국 나중에 잉글리트 버그만 주연의 가스등이라는 영화로 네. 계속 여자가 내가 장갑을 여기다 뒀는데 당신 장갑 오늘 꺼낸 적이 없어. 본인이 아니, 미친 것처럼 믿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타인의 심리를 상대방의 심리를 교묘하게 조작해가지고 내가 이제 이 어떤 뭐랄까 통제한다. I know it was here, and I can't understand it. Oh, Paula, didn't I tell you? How did you come to lose it? I must have pulled it out with something, I suppose. Oh, I'm terribly sorry, Gregory. 이것도 폭력이라는 거죠.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정서적 폭력의 일종으로. 그리고 뭐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이제 스토킹. 스토킹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연인이 되기 전 단계겠죠. 연인이 아니거나. 헤어진 후에도 스토킹은 사실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죠. 최근에 사실은 표면적으로는 이 장 씨 사건하고 여러 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는 사건이 발생했거든요. 그게 2021년 그 3월 노원구에서 김태연이라는 이제 사람이 본인이 스토킹하던 언니 그리고 그 동생과 엄마까지 살해한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어머니와 20대 두 딸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남성은 인터넷 게임을 하다 숨진 첫째 딸과 알게 된 사이였는데 집 주소를 알아낸 뒤 직접 찾아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거는 데이트 폭력 사건이 아니니까 두 사람은 사귄 적이 없어요. 이 언니와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만난 적은 세 번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같이 게임을 하다가 세 번째로 만났을 때 그 게임을 같이 하는 네 명이 이제 같이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아마 김태현이 누군가 언쟁이 있었나 봐요. 근데 이제 고기를 먹는 자리에서 언쟁이 있으니까 그 언니가 진정하고 고기를 먹으라고 이렇게 달랬는데 여기 이제 김태현이 손을 팍 쳤대요. 그래서 그걸로 언쟁이 또 촉발이 돼서 이렇게 다시는 연락을 하지 말라고 그러고 나서 집에 갔는데 그 다음날 엄마한테 전화가 와서는 그 너 친구라는 사람이 찾아왔는데 그래서 이 언니가 친구 아니니까 문 절대로 열어주지 말라고 근데 이게 오후 1시쯤이거든요 네. 근데 언니가 그 오후 9시쯤에 이제 집에 갔는데 그 김태현이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집을 가르쳐준 적도 없는데 그러니까 스토킹이죠.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 주거지에서 기다리고 쫓아다니고 접근하고 진로를 방해하고 그 자리에서도 확실히 더 이상 뭐 알고 지내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연락을 해서 결국 2월 8일경에 이제 전화번호를 바꿔요. 그래서 김태현이 본인의 다른 계정을 사용해서 김태현이 아닌 것처럼 또 그 언니한테 접근해서 3월 23일이 언니 근무일이고 24, 25일이 휴무라는 정보를 얻어내요. 그래서 이제 3월 23일 날 범행을 저지른 그런 끔찍한 사건이고 그 장모 씨 비슷한 점이 많네요. 네네네. 김태형 같은 경우도 범행을 굉장히 그 치밀하게 계획을 해서 급소가 어딘지를 검색한다든지 그 범행에 필요한 도구와 갈아입을 옷을 갖고 간 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 김태형 같은 경우에 장 씨하고 굉장히 달라요. 장 씨는 굉장히 겉으로는 사교성이 좋은 것처럼 네네. 근데 이제 김태형 같은 경우에는 원래 평소의 평가가 과도할 정도로 예의 바르고 공손하고 자신을 너무나 낮추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다가 뭔가 마음에 안 든다 싶으면은 갑자기 돌변해서 이제 화를 내고 그러니까 이런 그래서 군대에서 어떤 일화가 있냐면 본인과 사이가 좋지 않던 군대 선임의 신발이 없어진 사건이 있었거든요. 김태현이 했을 거라고 원래 도벽도 약간 소문이 나 있고 해서 근데 김태현이 이제 자기 아니라고 울면서 나중에 그 상황이 일단락이 되니까 자기 동기한테 사실 그거 내가 훔쳤다고 이제 이런 식으로 공격성을 상대방에게 물건을 훔치는 식으로 표출하는 그러니까 이중적인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네. 자존감이 낮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의 인정이나 관심이나 이런 거는 끊임없이 갈구하고 기사 보니까 형사분이 이렇게 양쪽 팔을 잡고 있었나 봐요. 김태현, 저 팔 좀 놔주시겠어요? 그래서 놔줬대요. 그 분석하시는 분이 이런 경우 처음 봤다고. 형사한테 팔 놔달라라는 얘기를. 그러니까 그 경찰에서 검찰 넘어갈 때 그 포토라인에서 김태현의 행태가 그 사실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는데 처음에 이제 어떻게 시작하냐면 현재 심경 한 말씀해 주시죠. 일단 제가 이제 기자님들 질문 일일이 다 답변 이제 못 드릴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는 정말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살인사건 저지르고 이 앞에 나와 있는데 본인이 가장 먼저 양해를 구하는 대상이 기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정상적인 사고로는 당연히 피해자에 대한 사죄 뭐 그거가 전부잖아요 사실은 결국은 내가 여기서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지를 굉장히 신경 쓰는 거고 뭐 모든 질문에 답변을 해드릴 수 없다는 거는 난 내가 준비해온 말만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 뭐 유족들에게 할 말 없느냐 피해자한테 할 말 없느냐라고 하니까 이렇게 옆에서 붙잡고 있는데 잡고 있죠. 근데 거기서도 김태현의 특성이 굉장히 잘 나요. 평소에는 굉장히 공손하고 굽신굽신하면서 하다가 팔 좀 놔주시겠어요? 라고 이렇게 그래서 카메라 의식하는 거네요. 그래서 보면은 형사분들도 그런 말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다시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제 팔을 좀 놔달라고 그래서 팔을 놔주니까 이제 무릎을 꿇는 액션을 취하죠. 근데 유가족분들에게 하고 싶은 거 없으세요?
네, 지금 하겠습니다. 잠깐만 좀 놔두실게요. 살 좀 놔두실게요. 네. 일단. 네. 자기가 지금 숨을 쉬고 있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자기가 그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고개를 절레절레 졌거든요. 숨을 쉬고 있는 것도 정말 죄책감이 많이 듭니다. 진짜 살아있다는 것도 정말 제 자신이 뻔뻔하게 이제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내가 이 말을 할 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를 이제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김태현을 보고 고개를 절레절레 젓는 거는 행위자인 김태현이 할 일이 아니고 그걸 바라보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본인이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리니까 자기가 먼저 고개를 돌리는 거죠. 날 비난하지 마, 알고 있어. 그리고 굉장히 불쾌감을, 역겨움을 줬던 그 행태가 뭐냐면 말하고 이 사람 표정이나 행동이 너무나 괴리가 심하거든요. 유영철 같은 경우에도 그 사실 그 카메라에 대고 한 말이 굉장히 역겨운 말이죠. 피해자 탓을 하는 말인데, 근데 말과 태도가 일치해요. 그러니까 유영철은 훈계를 하는 거예요. 함부로 뭐 몸을 놀리거나 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고 부유층들도 좀 각성했으면 합니다. 근데 그런 고압적인 말과 태도가 일치하고, 조주빈 같은 경우도 그 셀럽들 이름을 거론하면서 주위를 딴 데로 돌리면서 정작 피해자들에게 사과하지 않는 그 입 꾹 다물고 그 고집스런. 손석희 사장님, 윤장현 시장님, 김웅 기자님을 비롯해 저에게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피해자들에게 할 말 없으시나요? 범행 후회 안 하시나요? 그런 말과 태도가 일치하거든요. 물론 둘 다 역겹지만. 근데 이제 김태형 같은 경우는 무릎을 꿇고 기자들이 질문을 하면 고개를 숙이고 한 3초 동안 있어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건 뭐냐면 대답 안 한다는 거예요. 3초 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다는, 대답 안 할 거니까 더 이상 물어보지 마라 하고 고개를 이렇게 천천히 들어요.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왜 죽였습니까? 근데 왜 죽였나요? 죄송합니다. 피해 여성분 스토킹한 혐의 인정하시나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말은 공손하고 사죄하고 이런 표현인데, 그 이 사람 행태는 이렇게 해가지고 그 카메라 이렇게 봐요. 기자분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물어보죠. 마스크 벗어줄 수 있냐고. 근데 본인이 원치 않으면 안 벗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기다렸다는 듯이 벗고 네 하더니 이렇게 이제 보는데, 그 정말 그 보는 표정이 많이 왔네, 잘 찍어, 딱 이 표정이에요. 마스크 한번 벗어주실 생각 있나요? 사실은 뼛속까지 찌질한 어떤 인간이 남들 앞에서 이 포토라인, 일생에 처음 사람들이 이 정도의 나한테 관심을 보여준 여기서 얼마나 멋있게 보이려고 그 전날 정말 머리를 굴렸을지가 보여요. 저는 김태현은 되게 실수를 했다고 느껴진 게, 어쨌든 판결을 받을 사람의 이런 행태가, 근데 재판정에 가서 결국 또 쇼를 하겠죠. 최대한 형량을 덜 받을 수 있게. 아마 재판 받는 내내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재판장님 앞에서 또 무릎 꿇고 조아리고 반성문 뭐 수도 없이 쓰고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모르는 내 자식의 친구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찾아오거나 연락이 오는 거는, 아 근데 그 얘기하기가 정말 어려운 부분이, 스토킹을 당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아니 같이 게임해서 세 번밖에 안 만난 사람한테 이런 범죄 피해를 당할 거라고 누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아까 일련의 범죄처럼 뭐 택배원을 위장한다든지, 아, 배관공. 배관공을 위장한다든지 하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언이나 대처에 대해서 말하기가 사실 불가능해요. 어떻게 하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한국에서 발생하는 그 스토킹의 양상이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주거침입,
뭐 성범죄, 폭행, 상해, 뭐 살인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 피해자들이 신고하기까지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신고를 굉장히 주저하게 되잖아요. 스토킹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보복에 대한 두려움도 굉장히 크고, 그리고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도움을 받을 것에 대한 기대가 꽤 낮죠. 사건을 너무 사소하게 대하지 않을까, 내 피해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지 않을까,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2021년 3월 23일에 스토킹 처벌법이 국회에서 이제 통과가 됐어요. 시행은 이제 6개월 뒤인데, 이게 1999년에 스토킹 처벌법이 처음 발의가 된 이후로 22년 만에 그 여러 우여곡절을 거쳐서 이번에야 이제 통과가 됐거든요. 스토킹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오늘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이 국회에서 처음으로 논의된 지 22년 만입니다. 앞으로 스토킹 행위는 최대 징역 5년 이하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가 됩니다. 왜 그렇게 빨리빨리 못 만들었냐면, 그냥 살인죄, 폭행죄, 상해죄 이런 전통적인 범죄들에 이게 전조가 되는 거라고 생각했지, 그 자체가 범죄라는 그 자체가 범죄라는 생각을 전혀 아니에요. 스토킹 처벌법이 통과된 것에 사실 의의는 굉장히 크죠. 네. 그 처벌법 안에서 스토킹이 범죄라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처벌에 대해서도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자는 징역 3년 혹은 벌금 3천만 원 이하에 처한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미흡하다고 논란이 많이 되는 부분이, 이게 반의사불벌죄예요. 그래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그 처벌을 멈출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피해자들이 어떤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나 협박 때문에 원치 않게 합의를 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두려운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너무나 다행인 게, 스토킹 처벌법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앞으로 한국의 스토킹 범죄자들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더 알 수가 있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게 됐는지에 대해서도 연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이게 오래전부터 있던 일이고, 그런데 해결법을 어떻게 보면 못 찾고 있는데 조금이나마 나아진 게 스토킹 특별법이 아닌가, 처벌법이 아닌가. 저희가 알쓸 범잡에 그 저희 티저 나갈 때 혹시 모토? 그러니까 우리 주변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나갔거든요. 그리고 오늘 저희가 왔던 마을이라든지 CCTV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 다 저희 주변에 있는 것들이잖아요. 맞아요. 결국 그거를 감시하고 지켜보는 지역 공동체, 그러니까 사람들의 힘이 없이는 힘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